누리야. 이름이 누리예요? 예. 누리. 잘 갔나, 밤새. 오, 좋아요. 이쁘게 생겼다. 보이죠? 먹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, 지금. 아, 그래요? 예. 아, 지금 세게 꼬집는 거예요? 예. 지금 꼬집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. 하체가 지금 한 날포 전에 교통사고 당했는데 하체 같은 경우에는 감각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소변도 스스로 해결을 못 합니다. 우리 집에 마당에 또 개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. 누지 깬 곳이다 가거라 하면서 자꾸 붙여보냈어. 근데 다음날 보니까 배가 고프지 자꾸 마당에 빠개서 담겨있는 썩은 물을 핥아 먹길래 안타까워서 맑은 물하고 강아지들 먹던 사료 한 그릇 하고 주니까 아주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. 여기 아 여기 있었어요? 예, 예. 여기 이렇게 뭐 늘어져 가지고 네. 숨만 겨우 붙어 가지고 오... 꼼짝을 못 했어요. 그래서 일단 뭐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. 가벼운 상처가 아니고 네. 척추의 신경까지 네. 손상이 입을 정도로 골반도 좀 틀어지고 상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. 아이고. 아이고. 딱 물로 씻고. 또 어딨습니다. 아이씨. 이게. 조절이 안 되는군요. 예. 이게 제일 힘들어요.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. 아이고, 잠시만요. 심할 때는 이거 구멍이 뻥 났었어. 뼈가 막 보여졌다니까. 파우더? 예. 다치기 전에는 네. 우리 집에 새들어 있는 사람들이 네. 사료도 주고 막 임재가 서이라 그래 서로 이뻐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왔는 걔도 모르는데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지금 다치 보니까 옆에서 사료 주던 사람들도 이제 뭐 개 안에 내가 가불고 그걸 끝까지 그 개 두 마리 있는 거 둘레 놔놓고 이걸 보호하면서 한 거 봐요. 네. 야 생명의 소중함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구나 싶어 가지고 저런 사람도 있는가 싶어라. 우리야. 그 다치기 전에 한 20일 정도 기간 동안 정도 사역 그게 큰 작용을 했고 이것도 왜 보면. 좋게 해석하면 2년인데 예. 수명이 10년이라고 보고 10년 동안 내가 키워왔다 시간이 지났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저 역시 10년 동안 건강하게 애를 잘 보살피고 저도 건강하게 잘 살아왔다는
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. 이게 제일 큽니다.